안녕하세요. 탭시장의 장보근 강사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달에 2월 기출 예상 문제로 여러분 만나 뵀었었죠. 벌써 어느새 한 달이 지나서 오늘은 3월달 기출 예상 문제 갖고 다시 만나뵙게 됐습니다. 혹시 그 문제 다 다운받으셨고요. 문제지와 더불어서 해설지가 한 세트가 더 있으니까 문제지 먼저 다운받으셔서 풀어주셨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설명 들으실 때는 문제지 풀어놓은 거 옆에 두시고, 그 옆에 해설지 다운받으신 거 같이 옆에 두시고, 해설지 위주로 그 옆에다 필기 좀 해가시면서 같이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보실 내용들은 문법, 일단 15문제 제가 뽑아왔는데, 15문제에 있는 그 문제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돼서 그 문제 중에서 핵심 표현들 끄집어내서 이런 문제들이 또 어떤 문제로 또 나올 수 있는지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rt 1총 7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 풀어보셨죠? 예,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일단 이 문제 자체에 포커스 맞춰주시면 I'm afraid 하고 빈칸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표현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표현 정리 밑에 보시면 탭시장 포인트 2를 봐주실래요? 요거와 관련돼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탭스 구어체에서 잘 나오는 표현들 정리해놨는데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비가 그걸 받아서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내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올수 있는 표현들이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표현이 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익숙해 있으시면 선택지 중에서 아, 이때는 어느 표현이 필요하겠구나. 필요한 걸 일단 골라두시고, 대화문의 문맥을 보시면서 이때는 이런 표현이 어울리겠다라고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1번 문제 선택지 중에서, A, B, C, D 중에서 주어진 I'm afraid하고 어울릴 수 있는 표현은 두 가지밖에 없죠? 예, 선택지 A번에 있는 I'm afraid not 요거 하고, 선택지 B번에 있는 I'm afraid so 두 가지 정도 일단 염두에 두시고, 문맥을 좀 살펴보셨어야 될것 같네요. A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hope we will have a sunny outing tomorrow. 내일 소풍 갈때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하고 희망을 피력을 했더니 B가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날씨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된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근거를 두기 위해서 그 옆에 보시면 The weather report forecasts a rainstorm will hit tomorrow 이런 식의 표현 같이 넣어놨거든요. 예보 보니까 내일 비가 온다 카더라.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뒤에 붙은 거 보면 뭐 전체 문맥 보셨을 때 그럴 거라고 걱정돼, 그럴까 봐서 걱정된다보다는 날씨가 안 좋을까 봐서, 네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서 걱정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I'm afraid so 보다는 I'm afraid not을 더 필요로 하는 문맥이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A번이 되겠고요. 그거 관련돼서 아까 탭상 포인트 2좀 정리할게요. 아까 유사 표현들 좀 정리해 두시면 이런 상황에서 좀 도움이 되신다고 했었습니다. 예, 우선 I think so는 어떤 뜻으로 쓰시는 표현이세요? A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동의할 때 쓰시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I don't think so라는 표현 보시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나올 때는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I don't think so라는 표현 하나 말고 계시면 자칫하면 답을 못 고르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 I don't think so의 똑같은 용도로 I think not이라는 표현이 또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만약에 I don't think so가 없을 때는 I think not을 골라서 답을 체크해 주셔야겠고요. 이번에 또두 개의 표현 보실까요? I hope so 하고 I hope not 보겠습니다. I hope so는 앞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동의의 희망이겠죠? 동의하는 뜻의 희망. 대신 두 번째 I hope not 같은 표현은요.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또 반대의 그 소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I hope not이 또 답지에서 골라질 때 선택지의 그 구성 원리를 보시면 I hope not을 답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선택지 구성하면서 대신 오답으로 유도할 수 있는 또 정확한 또 오답이 등장합니다. I don't hope so라는 선택지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거는 아마 위에서 경험하셨죠? I don't think so를 I think not으로도 쓸수 있다. 그거랑 그 유사한 표현인 거로 헷갈리게 유도하는 그 오답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I don't hope so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미리 알고 계셔야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I hope so, I hope not 두 가지 표현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1번 문제에서 적용하셨던 I'm afraid so 하고 I'm afraid not 두 가지 표현만 더 추가하시면 총한 7가지 정도 표현 중에서 거의 답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표현되는 거 일단 선택돼서 골라 두시고 그중에 이제 A, B의 문맥 대화 상황을 보시면서 어느 쪽 문맥이 돼야 논리가 맞는지 답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에서는요, I'm afraid not 잡는 문제였었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 1번 문제 갖고 다른 또 예상 문제를 뽑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거기다 I hope 하고 1번 그 작은 글씨로 써놨죠? 탭상 포인트 1 봐주실래요? 예, 거기서 유사 문제 한번 끌어내겠습니다. 탭스 문제에서, 문법 문제에서 동사를 사용해서 주로 내는 문제가 문형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주어 다음에, 예, 헙 동사를 쓸 때하고 주어 다음에 원투 동사를 쓸 때하고 굉장히 많이 그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두 가지 동사의 문형을 좀 정확하게 알아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다헙 동사나 원투 동사 둘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삼형식 동사로 주로 쓰이게 되죠. 투부정사 붙여서. 근데 헙 동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투부정사만 쓰는 게 아니고 대절도 많이 쓸수 있는 거 들어보셨었죠. 대신 원투 동사는 투부정사는 종종 쓰게 되는데 뒤쪽에 대절 구조는 삼형식에서 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헙동사, 원동사를 삼형식에서 비교한다고 한다면 헙은 투부정사와 대절이 둘다 되지만 원동사는 투부정사만 된다. 요거에서 우리 차이점 이해하셨어야겠고요. 반면에 원투동사, 헙동사를 또한 가지 비교하는 그 측면은 원투는 뒤에 목적어를 동반해서 투부정사를 이렇게 쓸수 있는 오형식 구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헙동사를 가지고 목적어 투부정사에 활용하는 이런 식의 구조는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초점이 헙동사에 주어지건 원투동사에 주어지건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단어들의 어순 살피셔서요. 이 문장에서는 이 동사니까 뒤에 어떤 어순이 적당하겠다. 이 문맥이니까 어떤 어순이 적당하겠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예문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 이 중에서 어느 건지 파악이 되시겠어요? 아, 헙 다음에 we will have에서 주어 동사 들어갔으니까 대절을 갖고 있는 삼형식 구조가 되겠죠. 헙 동사가 대절을 받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I hope 다음에 us to help 이런 식의 오형식 구조는 쓰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 그두 가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2번 문제에 넘어갈까요? 일단 2번 문제의 기본 포인트는 예, 선택지 구성 좀 봐주시겠습니다. Understand 원형 부정사와 Understanding, Understood to Understand 이런 것들 준동사들과 원형 부정사를 섞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포인트가 어느 그 준동사 표현을 집어넣어야만 될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올라가셔서 빈칸의 주변에서 살피셔야겠죠? 어떤 준동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지. 이럴 때 이제 탭스에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일 경우에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단어가 빈칸 앞에 보시면 make 동사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make 동사로 문제를 출제할 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make 목적어, 그다음에 뒤에 이제 빈칸을 주고 어떤 준동사로 채워 넣겠느냐의 문제를 많이 내죠. 이럴 때 우리 아마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한테 뭐뭐 하라고 시키다. 이 make가 사역동사의 논리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사역동사의 의미로 make가 쓰이게 되면 이 사람한테 또는 이것한테 이거 하라고 시키다 할때 이쁘게 주로 투부정사가 아닌 원형부정사를 쓰시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패턴 하나만 알고 계셨다가는 탭스에 나오는 가지가지의 그 변형, 유사 변형 문제들 이런 것들을 손대 쉬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변형을 좀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 보시면 탭상 포인트 4번에 있습니다. 4번 좀 훑어보실래요? 예, 첫 번째 1단계가 지금 실판에 써있듯이 make 목적어 원형 부정사 쓰신 전형적인 사역동사 오형식 구조를 써드렸고요. 대신 여기서 이제 변형, 첫 번째 변형 단계가 만약에 이 문장 구조에서 주어를 달리해서 여기 있는 사역동사가 be made 하고 수동태 구조를 사용하게 된다면 항상 주의해 주실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살려주는 그 이런 형식의 답지를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 푸실 때 문제 의도 자체가 이제 1번 첫 번째 패턴에 많이 익숙해 있다라는 거 알고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be 주어 다음에 분명히 be made라는 그 is made건 was made건 수동태 사역동사 드리고 그 뒤에 빈칸이 쳐져 있을 때 선택지 A번에 바로 원형 부정사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역동사니까 당연히 원형 부정사 넣겠지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혼동을 유도하는 문제가 될 텐데요. 이럴 때 여러분이 빨리 주목하실 게 그냥 made가 아니고 be made구나, was made, is made, 수동태 구조구나. 이럴 때는 그냥 원형 부정사 아니고 to 살리는 투부정사 구조를 써야 된다더라라는 구조 기억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원형 부정사가 아닌 투부정사를 쓴다. 요거 2단계 변형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인데요. 이제 요그 주어진 2번 문제는 바로 이세 번째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사역동사이긴 한데 그 뒤에 오는 목적어가 일반 대명사 목적어가 아니고 이렇게 셀프 목적어가 오게 되면 요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주어와 동일 인물임을 나타내겠죠? 주어가 주어 스스로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요. 이럴 땐 주로 정답에서 PP, 원형 부정사도 아니고 투부정사도 아니고 PP, 과거분사 골라주시는
된다는 거. 거의 몇 가지 표현들이 관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몇 가지 표현 집어서 완전하게 외워주시면 굳이 이런 그 공식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표현 위주로 답이 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어진 문제에도 make oneself하고 밑줄이 쳐져 있죠? 그 뒤에 이제 understood, C번 잡으시는 표현 자체가 거의 관용화돼서 하나의 표현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make oneself understood 하면, 직역을 하면,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게 만든다의 뜻인데요. 굳이 그렇게 직역하지 마시고 묶어서 의사소통하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make oneself understood. 조금 응용해서 나오는 표현이 자기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믿게 하다, 믿어지게 하다. 그래서 make oneself believed. 이런 식의 문장 구조도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make 동사 가지고 만약에 포인트를 잡아서 뒤에 어떤 표현이 이어질 것이냐를 문제화 시키게 된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셔서요. 가장 일반적, 자주 나오는 패턴이 이거겠죠, 물론.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혹시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되어 있는지, 혹시 사역동사가 뒤에 셀프 목적어, 제기대명사 목적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걸 활용하셔서 문제 풀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이 문제 포인트는 그래서 make themselves understood에서 정답을 C번 고르시는 문제, 결정이 났는데요. 단지 그거 잡고 넘어가실 게 아니고 굉장히 또 중요한 여러 가지 그 문제 유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선 A번 그 대사 중에 보시면 본동사가, require 동사가 보이실 겁니다. 예, 매달 시험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빠지지 않고 뭐 1년에 12번 시험을 본다면 거의 10번까지는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동사가 require 동사일 텐데요. require 동사가 뜨고 그 뒤에 the employees가 보이시고 목적어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require 요게 주어지고 그 뒤에서 누구를 하고 목적어가 보이고 그 뒤에 만약에 밑줄이라면 지금 이 문제가 조금 변형돼서 이쪽에 밑줄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선택지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to부 정사 골라줘야 되는 이런 문제 패턴으로 to부 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받는 전형적인 오형식 브랜든 타동사들의 명단을 제가 탭상 포인트 3번에다가 쭉 나열을 해두었습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매달 시험에 하나 이상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달 같은 경우 그두 개씩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시험장 가시기 전에 뭐 require 목적어 to, 뭐 ask 목적어 to, enable 목적어 to 이런 것들 훑어서 좀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중에서요, 나머지 동사들은 다 여러분 뭐쭉 훑어보시면 아, 그랬구나라고 많이 친숙한 동사들이실 텐데요. 중간에 쭉 가시다 보면 끝에서 네 번째 단어, get 동사를 좀 주목해 보실까요? 주어 다음에 get 동사가 오고 그 뒤에 목적어 쓰시고 밑줄일 때 역시 get 동사가 이런 경우에는 오형식 구문에 써서 이 사람한테 요거 하라고 시키다. 의미상으로 보면 이게 역시 사역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역 동사 명단에 들어 있지 않죠? make나 have나 let 동사를 주로 우리가 정통 사역 동사로 인정하기 때문에 요 동사는 사역 동사 범주에 포함시키지 마시고요. 뒤에 원형 부정사가 아닌 to 부정사를 받는 동사로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요거 관련돼서 지난달에 2월 기출 예상 문제 할때 어떤 공식들을 정리해드렸습니까? 요런 그 시키다, 누구한테 뭐뭐 하라고 시키다 할때 주로 쓰이게 되는 표현들이 주어 다음에 이제 have 동사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죠. have 다음에 사람 목적어 오면 주로 뒤에 원형 부정사를 쓰시는 그런 패턴이고요. have 다음에 사물 목적어가 와서 그 뒤에 PP를 써서 이 사물한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다. 이런 식의 구조 있었고요. 지금 저 위에다 써드린 get 동사를 썼을 때는 역시 사람 목적어가 왔을 때 to 부정사를 써서 그 사람한테 그거 하라고 시키다. 대신 get 동사 다음에 사물 목적어가 온다면 그 뒤에도 여전히 PP를 쓰셔서 이 사물이 직접 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행위를 당하게 하다라는 의미니까 get 사물 PP까지. 주로 탭스에서 많이 또 활용하는 주요 공식 을 활용해서 풀수 있는 몇개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have 사람 원형, have 사물 PP, 그다음에 get 사람 to 부정사, get 사물 PP 이런 식의 문형들 기억해 주세요. 주로 문제가 나올 때 여기까지 주어지고 이쪽에 빈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어만 보여드리고 전체가 빈칸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좀씩 변형이 되겠으나 기본 틀 자체를 알아두시면 예, 이게 그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훨씬 답 고르실 때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get 동사 관련돼서 다시 한번 사역 동사 공식 네 가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to 부정사 받는 동사 명단과 더불어서 사역 동사 명단 한번더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탭상 포인트 5가 있네요. B번의 그 대사를 보시면 That's why I try to improve my English all the time.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있죠. 여기서 try to. 이것도 저희 지난달에 2월 기출 예상하면서 한번 또 점검해봤었던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점검할까요? 2월달 기출 문제에서 stop 동사가 stop to, stop ing가
동시에 두 개가 출제됐죠. 요 시리즈 중에서 지난달에 정리해드렸듯이 try to try ing, 또 stop to stop ing, 또 이제 유사 표현 중에 forget 동사와 remember 동사가 왔을 때그 뒤에서 to ing 구조, 또 이제 자주는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regret to, 또 regret ing 구조까지 총네 가지 시리즈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try to 부정사 지금 책에 그 교재 갖고 계신 것 중에 문맥 나와 있듯이 try to improve 하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다,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의 구조였었고요. 대신 try ing는 뭐였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뭐뭐 시험 삼아서 뭐뭐서 한번 시도해보다, 건드려보다 이런 식의 의미로 이해하시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stop to는 그 2월 기출 나왔듯이 이거 하기 위해서 하던 행동을 잠시 멈추다. stop ing는 그 행위 자체를 아예 그만둬 버리다. 또 forget이나 remember 뒤에 to가 오면 할 일을 잊어버리다,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 ing가 오게 되면 했던 일 잊어버리다, 했던 일 기억하고 있다. 또 to 부정사 regret 붙이면 유감스럽지만 요거 하겠다. ing 붙이면 이거 해놓고서 굉장히 후회하고 유감스러워 한다. 이런 식의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는 이제 해석을 동반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정리해드렸듯이 문법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해석을 요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석을 요하는 문제가 있고 절대로 또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 이런 식의 시리즈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예, 만사를 제쳐놓고 A, B의 대화를 참조하셔서 문맥 파악을 먼저 해주셔야만 답을 고르시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정리해서 2번에서 유추할 수 있는 문제 한세 가지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죠. 역시 문제 포인트 먼저 잡아볼까요? 예, 문제가 주어 다음에 need 동사들이고 밑줄을 쳐놨거든요. 이럴 때는 역시 제가 거기 보시면 탭장 포인트 6번에다 정리해드렸듯이 1단계 문제라면 need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뒤쪽에 준동사 유하는 문제에서 주로 to 부정사를 받는 동사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대신 이 문제가 그대로 이 상태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역시도 안 되겠죠. 유사 변형 문제도 역시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문제를 2단계로 또좀 전개를 시켜보면 need 동사 다음에 올 to 부정사가 그대로 오지 않고 수동태 부정사의 꼴을 띠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need to be PP 구조인데요. 우리 부정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부정사가 예전에 부정사가 되기 이전에 소위 왕년에 동사였었기 때문에 동사가 갖는 성질을 다 누리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는 그냥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꼴로도 존재하지만 그 속에 태를 반영해서 to be PP의 형태도 존재하고 시제를 반영해서 to have PP의 형태도 반영합니다. 그리고 또 동사가 낫을 동원해서 부정의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to 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낫을 동원해서 not to 부정사, 부정의 논리를 또 전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need 동사가 변형이 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이렇게 빈칸이 쳐져 있을 때그 뒤에 to 부정사가 온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선택지 중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과 to be PP가 같이 들어있다고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이 그것의 차이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신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경우와 to be PP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요 속에 포함된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이걸 감안해서 문제 풀어주셔야겠죠. 만약에 자동사라면요, 뭐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타동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다면 이 빈칸 뒤쪽에 목적어가 남아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서요. 타동사가 목적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능동이니까 바로 그 상태로 집어넣으실 수 있지만 분명히 타동사인데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목적어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 판단이 되실 때는 아, 타동사가 목적어 뺏겼으니까 수동태로 변형이 돼야 된다라고 적용하셔서 to be PP를 답에서 골라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문제 중에 한번 적용할까요? This package needs blank인데 아니라 다를까 선택지 보시면 C하고 뒤에 to 부정사 꼴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상식적으로 접근하신다면 그냥 to send 하고 D번을 골라버리실 우려가 큰데, send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엇을 보내다, 내지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주다, 뭐 3형식 이상의 타동사로 쓰는 동사인 거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뒤쪽에 무엇을 해당되는 목적어가 하나라도 존재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빈칸 뒤쪽에.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보내어진다라는 의미의 수동태의 의미가 필요했었습니다. 정답 그래서 D가 아니고 C에 있는 to be sent가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걸 제가 그 탭상 포인트 6번에서요. 특이한 말을 써놨는데요. need to 부정사는 1단계 문제고 need to be PP가 2단계 문제인 것까지는 지금 쉽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뭐라고 써놨죠?
to be PP는 종종 능동의 ing, 능동의 동명사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써놓은 거 보시고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니드가 동명사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좀 의아하셨다면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처럼 니드 투부 정사를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니드 투부 정사와 니드 투비 PP가 같이 있지 않고 니드 ing가 선택지에 같이 있을 때 무조건 이걸 안 된다고 제끼지 마시고요. 아까 했던 요령 그대로 타동사다. 그렇다면 뒤에 목적어 필요한데 찾아보니까 목적어가 없다. 그럼 내려가셔서 선택지에서 이거는 이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은 안 되겠구나 지워주시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은 투비 PP여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럴 때는 이제 빨리 발상에 전환을 하셔서 니드 동사 뒤에서 투비 PP는 얼마든지 없으면 능동의 ing가 대체할 수 있다. 요거를 떠올리셔서 선택지에 있는 need ing 구조를 끄집어내셔야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3번 문제에서 한번 응용을 해본다면 지금 선택지 만약에 C에 to be sent가 없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 대신 뭐가 있을까요? sending이 있겠죠? 그걸 답으로 골라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B번 선택지 동명사가 있긴 한데 절대 답으로 고르게 하면 안 되니까 being sent하고 수동태 동명사로 드렸죠?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오답지의 선택지들이거든요. 오답을 가지고 있는 선택지. 고를 때 여러분이 3단계로 need to 부정사, need to be PP, 없으면 need ing. 여기까지 문제를 변형시켜서 풀어주실 수 있어야만 어느 경우에 어떤 단계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쉽게 대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탭스장 포인트 6번의 논리는 바로 need 동사 뒤에 준동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었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자면 그 주어진 문제 중에 보시면 뒤쪽에 please make sure 따라서 이게 컨퍼런스 이전에 반드시 패키지가 보내져야 되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이거를 오늘 중에 아무 때나 발송을 할수 있는지 발송해 주시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꼭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그럴 때 많이 활용하는 표현이 꼭해 주세요. make sure 이걸 붙여서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더 강조하게 되죠. 꼭 해주십시오. 그거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밑에 탭상 포인트 7번 보시면요. make sure가 문제에 나올 땐두 가지 양상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make sure to 부정사가 나온 적이 있고요. make sure 지금처럼 대절 구조가 종종 대신 이제 포함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가 출제됐었는데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조금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make sure to 부정사는 솔직히 여기 있는 그 to까지 표현을 쓰지 않고 여기 있는 동사 원형만 쓰셔도 충분히 문장 성립되거든요. 이거 해라라는 명령문인데 명령문 앞에 make sure to를 추가해서 꼭 해라라고 명령문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게 대화문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A번에서 make sure to 하고 명령문을 강조해서 제시했을 때 공부 열심히 해라, 꼭 해라, make sure to study hard 이런 식이 많이 강조했을 적에 B가 그걸 받아서 주로 대화문 쪽에 그 B의 대사 쪽에 빈칸이 쳐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럴 때 이제 주로 보면 해라라고 할때 거기에 대해서 싫어요 이렇게 부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의 대화의 전형적인 패턴이 꼭 하십시오라고 누가 당부하면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yes, I will 이런 식의 대답을 이제 유도하실 수 있는지 그거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걸 조금 더 강조해서 꼭 하겠습니다. 워낙에 make sure 썼으니까 I sure will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으면 이 문제에서 거의 포인트는 잡으신 셈이에요. Make sure to 부정사가 나오면 거의 대답에서 yes, I will, I sure will 꼭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긍정의 대답을 한번 유추해 보시도록 하시죠. 반면에 여기서 유사 문제 좀 가볼까요? 이 똑같은 표현을 꼭 하세요란 말을 to 부정사로 쓸때꼭 make sure만 갖고 강조하진 않고요. 앞에다가 don't forget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역시 이거 하는 거 잊지 마세요라고 강조가 됩니다. 그럴 때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때는 대답이 조금 달라져야겠죠. Don't forget 하고 있는 거기다 대고 yes, I will 해버리면 네, 잊어버리겠습니다에 대한 그 긍정이 되니까 대답을 조금 양상 바꿔서 이거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예, 잊지 않겠습니다. Yes, I, no, I won't 해서 I won't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Will not 줄임말 이거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make sure가 to 부정사로 되거나 혹은 don't forget로 출제됐을 때 주로 문제 양상은 대답을 완성하는 그런 식의 패턴의 문제를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make sure의 두 번째 양상이라고 거기 적어드린 make sure 다음에 혹시나 대절이 나오게 되면 뭘 묻는 문제일까를 한번 유추해 봤는데요.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쭉 정리해 보니까 make sure 다음에 대절이 오게 되면 주로 그 종속절 속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좀 논란의 여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시험에서 원하는 시제는요, 지금 그 주어진 문제에서처럼 현재 시제를 넣어서
이거 이 사람이 이거 하는 거를 확인해 줘라라고 당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주로 이제 상황이 지금부터 할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다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하세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겠으나 지금 일단 이 문장 논리처럼 make sure you mail it sometime today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서 이 의미를 전달하는 거, 명령문의 느낌을 준다라는 걸 한번 여러분 여기서 염두에 두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 시제에 들어가는 문제 주로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작년 연말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 유사 문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다음에 예, 3번 문제에서는 그 정도에서 6번, 7번 탭상 포인트, 6번, 7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요. 일단 문제의 의도 자체가 선택지 A, B, C, D 보시면 조동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조동사 문제는 예, 아까 앞에 페이지 잠깐 말씀드렸듯이 해석을 꼭 해야 되는 문제에 포함이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맥 A, B의 대사를 잘 살펴주셔서요. 어떤 뜻으로 해석이 돼야만 조동사가 완성이 될수 있는지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A가 He promised me he'd return the book yesterday, but he didn't. 그 사람 나한테 약속했다? 분명히 책을 어제 돌려주기로. 근데 실제로 안 돌려줬다고 불평을 하니까. Really? 정말?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뭐가 되어 이 사람에게 놀란 반응을 또 뒷받침해 줄수 있을까요? 그러게 걔한테 그 책을 빌려주지 말았어야지라고 이렇게 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조동사 문제가 매달 5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했을 때그 중에 한 문제는 이렇게 have PP를 포함한 조동사 시리즈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었죠. 요네 가지 시리즈 제가 거기다 정리해 놨습니다. 탭상 포인트 9번 봐주시면요. 네 개의 표현을 정리해놨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가 May have PP 보이시죠? May have PP가 쓰이면 지금 일에 대한 추측이 아니고 옛날 일을 돌이켜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네라고 추측하신 표현이고요. 두 번째 들어가 있는 cannot have PP 쓰시면 역시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 아니고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그랬을 리가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셔야겠고요. 세 번째 상황은요. Must have PP 쓰시면 역시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랬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표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주어진 그 4번 문제에서처럼 그 사람한테 책을 빌려주지 말았었어야지. 왜 쓸데없이 빌려줬느냐? 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쓸데없이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는 should have PP 구조를 쓰셔야 된다고 누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맨 밑에 보시면 should have PP 제가 드렸고요. 대신 시험 문제에서는 should have PP만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옆에 갖다 표시하고 to have PP 이렇게 동의어 처리해서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제가 슬래시 오른쪽에 shouldn't have PP도 들어드렸거든요. 부정의 표현으로 응용이 되기도 합니다. should have PP가 했었어야 했는데 안한 거라면 shouldn'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쓸데없이 했다라는 또 일종의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역시 shouldn't have PP로만 나온 건 아니고요. 옆에 갖다 표시하고 need not have PP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유사 표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해석을 동반해야만 풀리는 문제입니다. 기타 나머지 단순한 조동사 문제는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충분히 그 정도 여러분이 해석해서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신 넘어가기 전에 탭상 포인트 8번에서 promise 동사의 문형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promise 동사 그동안 출제됐을 때 주로 많이 물어봤던 게 지금 promise 밑에 포인트 8번에서 promise 다음에 바로 밑줄이면 to 부정사 받는 문제로 뭐뭐 하겠노라고 주어가 약속한다는 얘기고요. 걔는 대절로 고쳐쓰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근데 주어진 4번 문제에서처럼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promise me 하고 뒤에 대절 쓰셔서 누구한테 뭐뭐 하겠노라고 promise me 하고 to 부정사 대절 써서 누구한테 뭐뭐 하겠노라고 약속하다 이런 식의 구조로 쓰실 수 있다는 거 promise 동사의 문형 활용하는 표현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5번 예, 이런 문제 풀어보신 기억나십니까? 역시 대화문 전형적인 구어체인데요. 그럴 때 A가 이제 뭐뭐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주로 이제 대답에서 나오는 표현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나도 그래라는 표현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건데 주의하실 게 요런 답을 고르실 때는 선택지에 있는 이제 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논리들을 보시면 거의 다 so나 neither나 또는 뭐 nor나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요런 것들이 사용되게 되는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나도 그래 시리즈 중에서 앞문장이 긍정문일 때, 긍정문일 때는 반드시 어순을 so 동사 주어로 처리해서 예, 문장 표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대신 여기서 제가 그냥 동사조라고 했는 이유가 A가 사용한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나 조동사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대로 여기다 활용하셔서 so am I, so can I 이런 식의 표현을 고르시고요. A가 사용한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 조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일 때는 일반 동사는 직접 쓸수 없으니까 대동사 do가 등장해서 so do I, so did I, so does he 이런 식의 표현으로 또 응용 가능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need or no와는 그럼 언제 쓰느냐? 앞문장이 A가 한 말이 긍정이 아니라 부정의 논리를 포함하고 있을 때, 부정문, 아니다의 뜻으로 얘기했을 때는요, 역시 B도 나도 그래가 긍정의 나도 그래가 아니고 나도 아니야 라는 뜻의 부정의 동의가 되겠죠? 이때도 어순은 똑같이 동사 주어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나도 아니하니까 여기다 자꾸 쓸데없이 부정어를 포함해서 뭐 neither don't I, neither can't I 이런 식의 표현을 쓰려고 하시는데 이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 이미 부정의 표현은 여기 neither나 nor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이 동사 중에다가 부정 표현을 포함시킬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요. neither do I건 nor do I건 거의 이렇게 대화문이 딱딱 끊어져서 나온 상황이라면 neither 쓰시건 nor 쓰시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선택지에도 그걸 감안해서 뭐 어순이라든지 동사 활용 같은 걸 전혀 달리해서 넣어놨을 테니까 필요한 거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일단 이 문제가 5번이 쉽게 풀렸던 이유가 A번 대사에서 I don't like eating food. 저는 이러이러한 음식 먹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라고 부정문을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B가 어우 저도 그래요. 당신도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상황. 부정문에 대한 나도 그러겠죠? 일단 선택지 중에서 가능한 거 neither나 nor를 가지고 있는 선택지 예, C번 고르시고. Neither do I. 이렇게 어순 맞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I don't like니까 일반 동사니까 do로 받았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지금 5번 문제 같은 경우 뭐 어느 동사를 썼던 뭐 상관이 없었던 게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지 큰 차이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선택지에 neither do I, neither am I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구분하시는 것까지 항상 신경 써 주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밑에다가 탭상 포인트 10번에 보시면, 그래서 so 동사 주어, neither nor 동사 주어 써놨는데, 그 마지막 줄에 한 가지 더 써놓은 거가요. 이렇게 AB의 대화문이어서 딱딱 끊어진 상태에서 완전히 독립된 문장으로 들어갈 때는 부정문일 때, neither do I나 nor do I가 똑같은 용도로 쓰이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밑에 정리한 것처럼 이미 주어 동사가 있는데, 점으로 끝나지 않고, 칸마로 이게 끝나서,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라는 그런 논리를 전달할 때는요, 그 뒤에는 neither nor, 이게 이제 부정의 논리를 전달할 때겠죠? 그래서 그는 숙제 안 했습니다. He didn't do his homework. 근데 저도 역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쓰실 때 여기서는 부정문 받는다는 그 논리에 의해서 neither와 nor를 다 선택지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게 칸마 뒤에서는 neither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저도 안 했습니다. Nor did I. 이것만 답에서 선택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요 케이스인지 요 케이스인지 구분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완전하게 따로 독립된 경우에는 neither do I nor do I 똑같이 쓰이고요. 그렇지 않고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한 개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앞 문장에 포함되는 종속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를 느끼시게 되면 거기서 neither는 쓸수 없고 노어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따로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탭상 포인트 10번까지 지금 정리해 봤습니다. 넘어가시면 6번 문제 좀 보실까요? 6번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를 같이 알고 계셔야 풀수 있는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So how did the reception go last Saturday? 지난주 토요일 날의 리셉션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잘 됐어? 하고 물으니까 Absolute wonderful. 정말 잘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과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의 표현이 만약에 더잘 됐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잘 됐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표현이요. 거기 탭상 포인트 11번 보시면 couldn't be bett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앞에 뭐 it는 뭐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구어체 회화 표현이니까 couldn't be better. 이 표현에서요. 이게 기본 표현, 현재 상황이에요. 만약에 A가 지금 오늘 날씨 어때요? 하고 how's the weather today? 하고 물었을 때 B가 couldn't be better 한다면 아무리 좋아도 지금보다 더 이상 좋을 순 없습니다. 이 논리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couldn't라는 이 표현과 better, 비교급이 같이 쓰이면 자동적으로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최상의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요거가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대로 들어가려고 해도 선택지에 맞는 답이 없죠. cannot be 고르시면 안 됩니다. couldn't be. 가정법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조금 응용하셔서 분명히 A번 사람이 지난주 토요일이라는 그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 버린 상황이거든요. 이건 지금 상황인 거고, 오늘 날씨 어때? 더 이상 좋을 수 없어. 지금 상황이니까 이런 시제 썼다고 한다면, 가정법 과거 시제 썼다고 한다면, 그 지금 대화문처럼 지난주 토요일 어땠어? 더 이상 좋을 수 없었어.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거기다 적용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또 최신의 가정법들은 예전처럼 if절과 주절을 다 갖추고서 if절에 뭐가 있으니까 주절에 뭐가 온다. 이런 공식적인 패턴의 문제만 나오지 않고요. 지금 주어진 6번 문제처럼 조건절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지만 대화의 문맥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랬더라면 이랬을 텐데라고 해서 가정의 논리를 숨겨서 들어가는 그런 조건의 논리를 숨겨서 보여주는 가정법도 충분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
그리고 완료적인 논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couldn't have been, 비번이 필요했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기본 표현 하나 놔두시고요. 이게 응용돼서 couldn't be better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언급할 땐 couldn't have been, 이걸 쓸수 있다는 것도 응용해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시제 문제인 거 파악하셨어요? 예, 선택지 보니까 A, B, C, D가 다양한 시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여러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셨어야 될 것이 by the time이라는 접속사고요. by the time 여러분 뭐 정리되셨겠지만 아주 유명한 시간부사절 접속사죠. 그 뒤에 주어 쓰고 시제 물을 때는 당연히 이 자리에 무슨 시제 주로? 예, 시간부사절과 관련돼서 시제 문제가 나올 때는 거의 무슨 시제를 물어볼 가능성이 크냐면 미래 시제가 필요한데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가 그것을 대신하게 되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규칙을 적용하는 문제로 빨리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번에서 대화문이 When will he be back?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까요? 하고 돌아올 시점을 미래로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사람이 돌아올 때쯤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부터 그때까지 쭉 2시간 정도 일을 다 하고 있는 시점에 그때쯤 돌아올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문맥에서 앞으로 2시간 후 정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래 시제인 게 파악이 되셨죠. 그럴 때 덥석 A번에 will be를 골라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will be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시간부사절 접속사가 이끌어주는 시간부사절 속에서는 반드시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가 대신해야 된다라는 시제 규칙을 적용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시간부사절 아니고 조건부사절일 때도 적용이 되겠죠? 시간부사절, 조건부사절 속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용하더라. 그 규칙을 적용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by the time이 굉장히 또 중요한 접속사로 활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등장했을 때 지금은 앞에 있는 he is back, 그 현재가 미래를 대용하는 시제 물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칸마 뒤쪽에는 will have been 쪽에 밑줄을 쳐놓고 주절 시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응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시제 쓰였죠? 미래 완료 시제. 미래 완료 시제 왜 들어갔는지 혹시 지난달 2월 기출 예상 문제에서 미래 완료 문제 풀었던 기억 나십니까? 최종적인 미래를 그 사람이 돌아올 시점을 제공해주고 미래 시제를 그 전에 아마 2시간째 일하고 있는 셈일 것이다라고 해서 미래가 최종 미래가 오기 전에 그전 미래에서 완료되어 있을 상황 아니면 지금처럼 거기에 이제 추가로 진행까지 보태서 미래 완료 진행까지도 같이 또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will have been 이쪽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by the time이 나온 문장은 한쪽만 공략하지 마시고 항상 전체 문장을 다 훑어서 어느 쪽을 어떻게 물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 두 개, 앞뒤 절, 시제 다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대신 저희 수업 시간 중에 by the time 갖고 낼수 있는 그 시제 문제가 딸랑 요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변형의 가능성, 또 다른 조합이 있을 수 있다고 했었었죠. 예, 그런 것들 저하고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교재 체크해 주시고 무슨 내용이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요 문제 관련된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part 2 문제 넘어가시면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전형적인 가정법 문제가 되겠죠. 탭상 포인트 13번에서 났듯이 보시면 이 부절 속에 주어 다음에 had pp가 있으면 그곳에 영향을 받아서 주절 쪽에는 would, could, might, plus, have pp가 온다라는 게 기본 공식이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답지에서 골라지지 않을 때는 항상 그 조건 접속사 if가 생략이 되는 와중에 조건절의 주어 동사가 도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염두에 두셔서 문제 적용하셔야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문제 보시면 이거는 조건절 쪽에 빈칸이 있으니까 조건절의 어순을 잡으시려면 할수 없이 칸마 뒤쪽에 주절적인 모양을 신경 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might not have been이 뒤에 보이시죠? 거기 걔가 표시해놨어요. 그거의 영향으로 인해 당연히 앞에는 had pp가 있는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선택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if절 속에 if도 있고 주어 있고 had pp 있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도치가 적용되겠구나라고 해서 정답 A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had 주어 pp 구조 A번이 정답인 이유겠죠? 간단하게 풀어주신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9번 문제 또 다른 시제 문제인데요. 대신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어 다음에 밑줄이 쳐져 있어서 동사를 집어넣으라는 문제가 확인이 되시면 동사의 시제만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시제와 더불어서 태와 수일치까지 같이 더불어서 고민하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문제에서는 과연 이게 시제만 묻는지, 태도 한꺼번에 묻는지, 아니면 심지어 수일치까지 같이 묻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보시면, 예, 어떻습니까? 점검해 보셨을 때. 다 묻고 있죠? 시제와 태와 수일치를 다 적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드러나 보이는 수일치 구조니까, many factories가 주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뭐, 복수동사 와야 되겠죠?
복수가 아닌 것은 지워주시면 B번과 C번은 제껴주실 수 있겠고요. A번과 D번이 남습니다. 이런 경우에 A, D의 차이를 두 가지 중에 시제 차이로 느끼셔도 좋고 태 차이로 느껴도 좋은데 조금 더 쉽게 푸는 요령이 있다면 뒤쪽에 since가 있는 거 확인하셨으면 좀더 쉽게. 보통 since가 뒤쪽에 주어지면 주저 시제가 현재 완료가 될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시제 쪽에서 포커스 맞춰주셨으면 좀더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 그래서 A번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태에다 포커스 맞춰 푸셨다고 한다면 close가 타동사라는 건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공장이 문을 닫는다 해서 뒤쪽에 뭐 문을 닫았다, 공장을 닫았다라는 의미. 뒤쪽에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인데 빈칸 뒤쪽에 목적어가 없다는 게 확인되시면서 아 이거는 수동태 적용이 돼야 되겠구나 그거를 적용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close가 타동사인 거 몰라버리면 조금 이제 또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태 쪽보다는 자타동사를 알아야만 풀리는 태보다는 확실하게 확연히 드러나는 since를 동원해서 시제 쪽에 접근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풀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예, since나 망상도 점검하실 게 있죠. 시제 문제만 포커스 맞춰주자면 since를 주고 시제 잡으라고 할때 주로 주절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를 묻는 걸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항상 제가 주의 당부드리지만 만약에 빈칸이 여기에 쳐져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since 떴다고 무조건 자동적으로 have PP만 잡지 마시고 뒤쪽에 무슨 시제, 과거 시제를 쓸수 있다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문장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주시라고 했었습니다. 어느 쪽에 빈칸이 있느냐 살펴주셔야 돼요. 지금도 보시면 the recession began하고 뒤쪽에 과거 시제가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지금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밑에 탭상 포인트 14번에 보시면 since 관련돼서 since 중심으로 주절에 have PP 뒤쪽에 과거 시제 이렇게 since가 접속사로 쓰인 사례와 아니면 두 번째 줄처럼 앞에 since가 주어졌을 때 앞에 have PP 잡자 대신 뒤쪽에 시제는 신경 쓰지 말자. 왜? 절이 아닌 과거 표시어로 등장해서 두 번째 문장의 since는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구나라는 것도 이것도 활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since가 주로 시제 물어볼 때그 위아래 패턴 어느 것 쪽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그중에 어느 거에 해당되는지 뭐뭐 신경 써야 되는지 이런 걸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예, 10번 문제 보시면요. 관계사 문제인 거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거기 밑에 탭상 포인트 12, 15번에다가요. 관계대명사 문제라고 파악됐을 때 문제 푸는 순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이요. 빈칸과 선행사 사이에 칸마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행사하고 빈칸 사이에 칸마가 찍혀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관계대명사 범주에서는 what과 that을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적용할 문제거든요. 선택지 보통 두개꼭 거의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네개 중에 두 개만 지우고 들어가셔도 훨씬 더 답을 고를 수 있는 가능성이 수월해지겠죠. 두개 지울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컴마가 없다, 그러면 그 상태로 이제 진행해서 그다음 확인하실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 선행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선행사가 있다면 선택지 중에서 what을 지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세개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선행사를 드러내주면 안 되는 구조죠. 그래서 그것도 점검해 주셔야겠고요. 선행사 있는지 확인하자. 이번에 그럼 선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곳의 종류를 한번 따져보셔서 이쪽이 사람을 의미하는 선행사인지 아니면 사람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선행사인지 종류를 파악해 주신 다음에 이 who나 which의 계열 중 어느 쪽으로 가셔야 되는지 who, whose, whom이냐, which, whose, which냐 이렇게 해서 그 계열을 정하셔야 되거든요. 선행사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실 일이 선행사 파악하신 다음에 선택지 중 만약에 후도 있고 뭐 훔도 있는데 뭐 바이 훔도 있다고 한다면 선행사가 사람 선행사로 파악이 됐을 적에 그다음에 전치사의 존재 유무를 좀 따지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그때는 우리 뭐 알고 계시죠? 그냥 일반 관계대명사 뒷문장 구조는 항상 뭔가 부족한 불완전한 상태의 구조에 절이 오고 전치사를 동반한 상태의 관계대명사 구조 뒤에는 완전한 상태의 구조에 절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뒷문장 구조가 만약에 뭔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얘가 탈락이고요. 그렇지 않고 뒷문장 구조가 이렇게 완전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다면 바로 지우고 정답으로 돌입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전치사의 필요성 한번 따져주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만약에 이제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해서 지워졌다면 여기와 여기 중에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때 뭘 보셔야 되느냐? 예, 이쪽 뒤에 있는 그 절의 구조를 불완전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뭔지, 주어가 없는지, 목적어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가 없으면 주격,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그거 정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 단계로 문제 풀어주시면 해석 없이 거의 뭐 동시에 한눈에 쫙 확인해서 모든 걸 파악해서 답을 골라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적용하신다면
선택지에 보시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칸마 없으니까 뭐 지울 만한 근거는 없겠고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which country,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선행사가 있다는 점에서 B번의 what은 금방 지우실 수 있고요. countries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A번의 who도 지우실 수 있겠고요. 답은 C냐 D냐로 압축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of which면 뒷문장 구조가 완전한 상태가 되는데 빈칸 뒤에 보시면 are하고 동사 붙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상태죠. 주어가 없으니까 따라서 C도 제껴주시면 바로 답이 D로 이제 직행을 할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관계대명사 문제 푸는 요령 좀 터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 탭상 포인트 16번에 확인하실 거는 제가 거기 빈칸 뒤에 are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보실 부분 뭐냐면 가끔 보면 선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관계대명사가 who나 which 또는 뭐 who which 대용해서 칸마 없을 때 얼마든지 대수를 쓰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왔을 때그 뒤에는 동사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동사 보실 때 시제와 태와 수일치 중에 고민 들어가시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쪽에서 문제를 삼을 때는 시제와 태보다는 어느 쪽에 수일치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어떤 규칙이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의 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선행사가 결정한다라는 규칙을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거기도 그래서 여기 are가 온 이유가 그 앞에는 which 때문이 아니라 which countries, 부자 나라들 이게 복수 명사였기 때문에 답이 are, which are로 연결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만 어떤 문제 유형이든 다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요.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other, another, others, the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그 요소들인데요. 일단 단어들의 그 차이를 좀 고민해 보시면 other는요, 주로 이제 형용사 기능이 있죠. 뒤쪽에 명사를 받아서 어떤 논리를 전달합니까? 다른 무엇들. 이게 오기 위해서는 그 앞에 일단 전제가 뭐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some 정도의 전제가 있어서 어떤 것들은 어떻고요. 또 그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떻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와 대칭해서 다른 걸 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신 another를 쓰실 때는요, 보통 보면 얘는 이제 그냥 다른이 아니라 또 다른,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하나 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추가의 논리를 반영해야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추가하고는 좀 달라요. some하고 other 기능 자체는 이 전체 집합 중에서 이제 you some을 빼고 이만큼이 some이라고 했을 때 그것과 대칭되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수 있다면 얘는 이미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 하나를 더 얹었다. 추가된다라는 논리로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another는 그런 논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others 쓰실 때 조심하실 건이 other는 금방 보신 것처럼 혼자 단독 쓰이기보단 뒤에 명사를 동반해서 써야 되는 형용사 기능이라 한다면 others s가 붙어버리면 이건 명사 기능이니까 절대 그 뒤에 추가적으로 명사를 쓰실 수 없다라는 거. 이미 이 자체가 명사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others. 역시 some과 others는 대칭해서 쓸 수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other는 명사를 가져야만 하고 others 뒤엔 절대 명사가 올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d는요. d하더라는 그 개념은 그쵸. 여기 더가 굳이 붙었을 때는 보통 그 앞에 원을 같이 세트로 잡아서 하나는 어떻고 나머지 하나 어떻더라. 그래서 이것의 전제 조건은 전체 집합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두 개가 있어야 된다. 두개 중에서 하나는 어떻고 나머지 하나 어떻다. 이런 식의 그 개념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주어진 문제에서는 어떤 개념을 필요로 하느냐. 보시면 그 빈칸 뒤에 forms가 있으니까 여기는 명사와 연결될 수 있는 거 찾으시면 other plus 명사. 요건 절대로 안 되겠죠? others 기능. 그리고 얘는 전체 집합에 지금 두 개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얘도 안 되겠고요. 그래서 other plus 명사가 필요합니다. 앞에 some의 기능은 빠졌습니다만 또 다른 이런 종류, 어떤 형태의 구걸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거 말고 또 이런 종류의 구걸, 종류가 다른 종류의 구걸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짐작하셨어야겠고요. So other forms of begging. 다른 종류의 구걸이 저 뒤엔 offend many locals. 많은 지역 주민들을 화나게 한다. 이런 식의 구조로 파악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탭상 포인트 17번에서요. 굉장히 지금 주어하고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앞에 other forms를 주어로 드리고, 가운데 여러 개의 긴 수식을 붙이고, 정작 동사인 offer가 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충분히 이 문제가 무슨 문제로 둔갑할 수 있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주어와 동사 사이의 수일치를 물을 수가 있고요. 게다가 뭐 지금은 별로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여기 수식어의 맨 끝쪽에 혹시라도 단수 명사가 잡혀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요것에 영향을 줘서 여기다 S를 쓸데없이 붙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주어가 길어지면 그중에 진짜 주어가 정확한 주어가 뭔지를 찾아내시고 그거와 동사 수일치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특히나 이제 part 3나 part 4에서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문제 보시면요. 제가 밑에다가 탭상 포인트 18번과 또 뒷페이지에 있는 21번 문제 유사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같이 비교하려고 합니다. 주어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패턴에 명사가 이것의 목적으로 제시된 상태 끝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주어 동사 꼭 명사가 목적어가 아니어도 좋아요. 가운데 뭐가 더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아무튼 그 문장 맨 끝에 명사로 문장이 완료됐다. 지금 문장 보시면 The stadium was crowded with people. 스테디움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문장이 끝났죠, people에서? 이런 식의 구조. 문장 끝에 명사가 놓여졌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지시면 그 뒤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밑줄 하나 더 쳐놓고 동사를 또 추가하라는 그런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된 양상이거든요. 이랬을 때 여기 있는 동사가 앞에 있는 본동사를 거스르지 않고 이쪽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 이제 역할을 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의하실 가능성이 투부 정사도 명사 꾸미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ing나 pp 같은 분사들,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들도 명사를 꾸미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선택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 투부 정사로 꾸밀 때는 보통 뭐뭐 할, 이런 식의 논리가 필요하겠고요. ing는 뭐뭐 하고 있는, 그리고 이 pp는 뭐뭐 하여진, 뭐뭐 되어진. 그러니까 각각 능동과 수동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미래 뉘앙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면, 스테디움이 꽉차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빅토리 데이를 뭐 하고 있는? 축하하고 있는. 그래서 congratulate가 거기 들어갈 때, 아, celebrate네요. celebrate가 들어갈 때, celebrate가 축하하다는 의미에 이렇게 축하하고 있는 사람들. 이 의미가 제일 어울리겠죠? 축하, 앞으로 할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축하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식의 의미를 분사, 현재 분사 적용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부정사가 꾸며줄 때는 여기 정리되어 있듯이 뭐뭐 할. 요거의 대표적인 예문은요.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이죠. I have a lot of work. 제가 오늘 참 일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냐? to do냐? 또는 doing이냐? done이냐? 하고 늘어났을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어떤 일이 많더라? 할 일이 많더라. 그래서 to do today 했을 때 to do가 들어가서 해야 할 일, 할 일, 이런 식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 위에 문제하고 비교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Victory Day를 celebrate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논리와 오늘 해야 할 일, 이 논리, 구분하실 수 있겠죠? 똑같이 생겼어요. 문장 끝에 명사 주어지고, 뒤에다가 동사가 추가돼서 꾸며줘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선택지 중에서 어느 걸로 꾸며줘야 문장 성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거 구분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13, 14, 15번이 바로 이제 Part 3, 4 문제인데요. 우선 13번 문제에서는요, 답은 뭐 이미 다 확인하셨겠지만, 각각의 그 선택지 중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면서 넘어갈게요. 13번에 A 선택지에서 뭐 주의하셔야 되죠? 뭐 확인? 아, 중간에 where 하고 꽂혀 있으면, 아, 이게 의문사 역할이니까 뒤쪽에 어순이, 의문사 동사 주하고 그 일반 의문문 어순이 아니라 주어 동사 어순으로 해서, 간접 의문문 어순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적용하셔야겠습니다. So any suggestions on where we can? Can we가 되어 있다면 틀린 거거든요. 그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간접 의문문 어순 제가 특수한 포인트 19번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간접 의문문 어순은 의문사 동사 주어가 아니고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택지 D를 보시면 커피 마시러 가자. 왜냐하면 이게 오늘 우리 이 프로젝트 끝내려면 밤새야 될것 같으니 커피 마시기 좋을 것 같다. C의 대사에서 그걸 받아서 D가 그래 오늘 참할일 많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일단 우리 아까 바로 앞에서 보셨으니 금방 기억이 나실 거예요. We have so many work 했을 때, 뭐 답은 거기서 틀렸지만, 뒤에 있는 to do가 와서 꾸며줘야 되는 게할 일이 많더라. doing이나 done보단 to do로 꾸미는 게 훨씬 더 매끄럽죠? 해야 할 일이 많더라. 그거 확인하는 문제 앞에서 이미 분사하고 구분해 보셨습니다. 답은요, D번 선택지에는 so many work. 거슬리셨죠? 예, 거기 정리해 놨어요. 탭상 포인트 20번 보시면, many 시리즈와 much 시리즈 정리해 놨습니다. 즉, 뒤에 복수명사와 연결될 거, 불가산 명사 연결될 거, 내지는 가산 명사든 불가산 명사든 다 받을 수 있는, 두루두루 쓸수 있는 형용사들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work, so many work가 어색한 이유는 work가 불가산 명사,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불가산 명사이므로 그 앞에 many가 어울리지 않고 so much work를 고쳐야 된다. 그거 잡는 문제였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 항상 이렇게 part 3 보실 때 형용사, 명사, 수일치 그런 것도 좀 적용해 보실 수 있으셔야겠고요. 14번 문제 가시면요. 제가 지난달에 왜 파트리나 파트4에서 나왔을 때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관사 포함한 문제라고 했었었죠. 14번 A에서 읽으시면서 어색하셨어야 될것 같아요. I have some tickets for concert.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해석이 된다고. concert는 셀수 있는 명사니까 그 앞에 어나 더를 동반했었어야 됐고요. 굳이 너라 한다면 처음 언급하는 거니까 for a concert. 어가 빠져 있구나. 이게 짐작이 되셨어야겠습니다. concert 표가 몇장 있는데, do you want to come along? 같이 가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B에서요. 미안한데, I'd better take a rain check 이라고 했습니다. 탭상 포인트 22번 보시면 일단 주의하실 게, had better take. 그거 주의하실 게, had better는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취하더라. 또 응용해서 had better 만약에 부정해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had better not 원형 취하더라. 이런 거 어순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ake a rain check은 제가 또 표현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뒤에 굳이 써야 한다면 전치사 on, 뭐에 대해서. 이것도 전치사 문제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죠. take a rain check on까지 묶어서 한 덩어리로 외워 주시고요. 그랬을 때,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첫 번째 뜻, 1번 뜻이 원래 뜻인데, 거기 나와 있듯이 뭐 비가 온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 게임이 중단됐을 때, 다음번 게임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그 쿠폰 같은 거, 그런 거 우리가 rain check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맥에서는요, 제가 레인책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 거가 실제 스포츠 경기에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분명 콘서트 가자고 한 거였었으니까 그 뜻이 아니고, 거기 2번 용도 보시면 used to say that you will do something in the future but not now. 지금은 못 하겠고 앞으로 나중에 하겠다 이런 의미를 전달할 때 take a rain check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다음번에 갈게라는 식으로 거절할 때 쓰시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C는 제가 왜그 탭창 포인트 23번 표시했냐면, 어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니? 하고 간단하게 물어보면 What is the problem이죠. What is the problem? 그거를 늘려놓으면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뭐가 문제인 것 같으니? 하고 물으면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이렇게 해서 어순 늘어놓는 문제였었습니다. 그거 어순 대비할 때 주의하시고요. 4, 그다음 D번에서는 뭐 주의하셔야죠? Come down with라는 표현 주의하셔야겠죠? Come down with 밑에 탭상 포인트 24번에 To get an illness, 병에 걸리다, 뭐 이런 식의 의미. 질병에 걸리다라는 의미를 써놨으니까 그 표현 대비해서 come down with. 감기가 올것 같거든 이런 뜻입니다. I'm coming down with a cold. 아예 표현을 외워주세요. 지금 몸이 좀안 좋아. 감기 오는 것 같아. 이럴 때 진행시제 동반해서 이렇게 표현 쓸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part 4 문제 하나 정도 넣어봤습니다. 15번 문제 소리가 확인해 줄 거는요. 이제 part 4 여러 가지가 물어봐지지만 또 이제 이런 게 나올 때 여러분이 전형적으로 part 4에 어울리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맨 앞에 시작을 ing로 드리고 칸마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을 때 내지는 뭐 PP 드리고 칸마 뒤에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전형적인 무슨 문제죠? 분사 구문의 문제입니다. 분사 구문의 정의를 문제풀이에 입각해서 내려드린다면 이미 주어 동사가 있는데 거기다 또 다른 동사를 접속사도 없는 상태로 추가하라는 그런 문제로 이해하셔야 돼요. 접속사가 없는 상태로 동사가 추가될 때는 거의 대부분 분사의 꼴로 투입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게 만약에 part 4, 46번부터 50번 사이 이런 문장이 눈에 뜨이시면 두 가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있는 ing, pp가 과연 제대로 쓰인 것이냐, 능동의 뜻과 수동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자동사, 타동사 관계 고려하셔서 지금 경우 D번 선택지에서 swimming half a mile towards it, swimming, 거기 ing가 제대로 된 건지, PP로 고쳐져야 되는 게 아닌지 그 고민하셨어야겠죠? 그 문장에서 swimming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의 의미를 동반해서 자동사들은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주로 ing가 어울리겠고요. 이게 만약에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살아있으면 그때는 ing 답 고르시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면 PP 답 고른다. 이런 요령 동원하셔서 여기 ing, PP 결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금 15번 문제에도 D번에서 swimming이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이제 뒤로 가셔서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앞에 있는 주어, 생략돼 있는 주어와 뒤쪽에 눈에 드러나 있는 주어 사이에서 과연 의미상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얘가 지금 정상적으로 탈락이 된 건지에 대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분사 구문 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여기 주어가 여기 있는 주어하고 일치되지 않으면 지울 수 없다의 논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마음대로 임의대로 지워버린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봅시다. 스위밍한 건 분명히 이 주인공이죠. 아이였는데 뒷문장 주어는 the lifeguard 해서 그 인명 구조원, 그 사람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스위밍한 주체와 나를 구조해준 그 인명 구조원,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워졌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고요. 가급적이면 주어를 맞춘 상태에서 앞에 있는 스위밍이 살아남는 게 낫겠죠. 따라서 뒤쪽의 문장 구조를 I에 맞춰서 I
밑에 보시면 탭상 포인트 25번에 정답 고쳐놨죠? I had to be rescued by the lifeguard. 거기 S는 제가 실수로 들어간 거고 by the lifeguard. 그렇게 해서 답을 이쪽 부분을 주어를 I로 맞춰준다가 이 문제 풀이 요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6번에서 50번 사이 만약에 이런 형태 문장이 나오면 거의 1번 이유 때문이거나 2번 이유 때문에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아주 높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답을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3월 시험 대비해서 문법에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해 봅시다 라고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고요. 혹시 지난달 내용 들으셨고 지난달 자료 갖고 계시면 그거와 더불어서 어차피 문법 문제라는 게 뭐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슷한 문제 유형을 살짝살짝씩 변형시켜서 출제하고 있는 게 패턴이라고 했을 때 지난달에 들었던 자료와 이번 달에 새로 추가된 자료들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달에는 4월 시험 기출 대비해서 예상 문제로 만나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